춥다고 해서 더 덜 춥고 더 따뜻하시라고 저희가 파스텔 스웨터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앵콜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옷을 막 빨리 이렇게 빨리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이 나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니까요. 어땠어요? 진짜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은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보내도록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관객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딩 무대 이제 끝나고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편하게 하고 그래요. 편하게 혜빈 언니부터 그럼 할까요? 왜냐면 어제 사실 소희 언니부터 해서 혜빈 언니가 많이 삐졌거든요. 맞아요.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쉽죠 여러분? 네, 저도 너무 아쉽고요. 그렇지만 우리 만난 날이 더욱더 많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진짜 어디 안 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저 어제처럼 저 울지 않아요 하고 갑자기 울지 않겠습니다. 이제 안 온다고 해놓고 울었다고 언니한테 혼났어요. 네, 거짓말 치냐고 혼났습니다. 네. 오늘은 울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 우선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단짝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콘서트 끝나면 우리 언제가 이번 대처 뽑는 건 너무 시작되면 이제 진짜 안 어울렸어요. 진짜 미안해. 오늘 진짜 안 어울렸는데 수고해. 그 오늘 마지막 남은 공연이 없죠?
아무 고민 즐겨주세요 했는데. 네, 우리 남은 2018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조만간 우리 빨리 웃으면서 그때 놀지 않고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원작들. 콘서트가 끝났는데 사실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정말 진짜 생각보다 너무 짧게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우면서도 여러분께 너무 진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데도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희 단장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거 진짜 네 여러분 네,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고, 네, 이렇게 기운 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이제, 네, 저희 8명의 부모님들 항상 어떻게 하면 저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덜 힘들지 항상 옆에 있어주셔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단장님 너무 사랑해요. 이래 사랑해요. 오늘은 웬일로 울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무대 내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제발 까먹지 말자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팬분들이 저희 보러 오시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너네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준비해왔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 말이 저희도 똑같아요. 항상 이 무대 위에서 오늘은 꼭 이 말을 해야지 하면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기억을 되짚어서 자 올해 2018년에는 사실 되게 생각이 많은 해였어요. 제가 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저 혼자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하고 진짜 갑자기 막 사라지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계속 볼 수 있겠지 싶은 마음도 있고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쭉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였었어요. 저 자신. 그래서 되게 뭐랄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여러분들까지도 왜 이런 나를 좋아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 좋아해주지 못했던 저를 끊임없이 3년 동안 아니면 몇 달이든 하루든 오늘 하루만이라도 꾸준히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줘서 제가 어쩌면 계속 꾸준히 버틴 것 같거든요. 많은 기자분들이 막 여쭤보세요. 저한테 혜정 씨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어쩜 그렇게 지치지 않고 하세요? 근데 다 이렇게 우리 단장들이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제가 온 마음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편지를 많이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팬분들이 사실 되게 너네들 보려고 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 거 가서 보고 하면 되게 너무 힘들다?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라서 사실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데 힘들지가 않다? 무슨 말인지 이상하지? 라고 하면서 편지에 막 써놓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사랑하고 고맙고 영원히 함께 갑시다. 사랑해요.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표현을 잘 못 하잖아요.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항상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팬분들 만나도 장난만 치고 그래서 항상 미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조차 사랑한다고 해줘서 정말 힘이 났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저 끝까지 항상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구구단에 초대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아 오늘 사실 안 울려고 방금 세정이까지 안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런데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왜 다 울어요? 방금 대기시어도 약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셋이 울고 싶은데 참고 싶어요. 우리 셋이 그치? 세서이니 괜찮습니다. 네, 우리 방금 대기씨도 여스쿠트나 많았고 반장도 스포니까 그쵸? 그리고 진짜 우리 이제 막 데뷔 거의 3년 됐잖아요. 거의 항상 우리 단장들 우리 진짜 응원해 주고 그리고 멤버들도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니까 항상 힘든데도 단장들 보면 약간 힘 나는 느낌? 그런 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미국 이렇게 멀 미국 팬들도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멀리는데 그리고 우리 구구단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할 수 있는 단장 있어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짧게 할게요. 谢谢你们就是一直支持我们然后虽然就是在外国很累然后但是就是总是想着你们然后我就会觉得有你们在我身边我就觉得就真的很幸福很幸福然后就希望你们就是一直能够一直陪在我身边然后一直就是我们能够一直在一起谢谢 울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일단 첫 콘서트가 끝났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저희가 2018년 이제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뭐 기쁜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항상 단짝분들이 옆에서 어떻게 갑자기요? 아무튼 아무튼 그랬는데 들어봤어 괜찮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저희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표현력이 없어서 지금 이 진심이 잘 전달됐을지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 평생해요. 정말 저도 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단짝들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단짝. 한마디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서
신경 많이 도와주신 저희 네, 연출팀, 뭐 음향팀, 중량팀 네, 저희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희 네, 메이크업, 헤어, 뭐, 옷 네, 해주시는 저희 네, 와 떨려서 말도 나 도와주시는 네, 스태프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맨, 저희 항상 말 안 듣지만 그래도 항상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 언니 안 돼 쉬쉬 아 일단 제일 먼저 저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한 번도 멤버들한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까 VCR에서 그 오글거리는 멘트 있잖아요 멤버들 생각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냐고 했었을 때 그때는 사실 너무 오글거렸는데 이제 멤버들 멘트 다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콧물이를 분위기 했죠? 아니 멤버들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공연한 이게 콘서트가 잡혔을 때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단짝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주시고 항상 힘든데도 저희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 너무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도 알아서 정말 좋은 콘서트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짝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사실 걱정 없이 너무 시간이 훅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에 최대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자 노력해보고자니 될 테니까 앞으로도 곁에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2018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아마 단짝분들도 많이 궁금하시고 아마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컴백하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오직 그냥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감사 같이 해주시고 밤낮으로 저희보다 더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누나 말대로 저희가 구구단이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노력해주신 우리 저희 회사 대표님들하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연출 은혜 감독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 외에 이제 콘서트 제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18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인데 저희가 벌써 미리 단짝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라 올 겨울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것 같고 단짝분들도 저희 구구단 생각하시고 앞으로 구구단이랑 같이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한 겨울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오늘 이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다 같이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아요. 사진을 찍어봅시다. 오늘은 한참 날리지 않기. 요새 아직도 있어. 아, 진짜? 지원다 가버린 거예요. 소위 동공 지진 대박이었어. 여러분 눈물 닦으세요. 예쁘게 나와야 돼요. 네, 나영 씨.
둘, 셋. 아, 잘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멤버들 인사드릴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